안녕하세요.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 번째 강의는 전해질 산염기 불균형에 관한 내용입니다. 미국에서 한 연구에 의하면은 1,800마리의 개와 고양이의 중환자를 분석해 보았는데 약 50%가 산염기 불균형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특히 개의 경우에는 뭐 수술이나 종양, 고양이의 경우에는 신장 질병과 같은 그러한 문제로 대사성 산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. 또 유기산증인 뭐 락티게시도시스 같은 경우도 응급 중환자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이런 산염기 불균형 또는 전해질 불균형을 어떻게 파악하고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요소를 파악해야 우리가 또 교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로 적용 분야는 한세 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전해질 불균형. 전해질 불균형을 자주 마주칠 수 있는 것은 탈수 또는 신부전, 그 다음에 소화기, 그 다음에 신부전, 그 다음에 호르몬 질병인 에디슨 질병에서 이런 전해질 불균형을 마주칠 수 있습니다.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동맥이 잘 도망가요. 그리고 이제 피모랄 아테리도 지나가지만 여기에는 베인이 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혈액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결과값을 보지 않으면 다릅니다. 알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체열을 하겠습니다. 다리 좀 잡아줘요. 이쪽 다리 좀 잡아줘야 돼요. 좀 땡, 예, 네, 그렇지. 너무 땡겼어. 너무 땡겼어. 이 정도 땡겨줘야 되고. 이제 펄스를 느끼면서 할 텐데. 나는 지금 이제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이렇게 간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. 이렇게 탱탱한 혈관이 지나갑니다. 그러면 색깔이 좀 다르지 않나요? 색깔이 약간 굉장히 빨갛죠? 사실 지금 혈액이 올라와요. 자동으로. 지금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. 그리고 체열하고 나서는 여기는 지혈을 꽤 오래 해야 됩니다.